글라멘 핑크꽃이 너무 이뻤었는데 이게 4월 말을 5월 첫째 주 마더스데이 전에 일주일 전에 지은이가 사준 건데 꽃이 진 지 지금 조금 됐지만은 그래도 얼마야 거의 한 4개월 이상을 이쁜 꽃을 피워줘서 이쁜 건강한데 새순이 나오니까 요때 요거를 잘 키워야지만 새로 꽃을 보는데 요거는 새순이 안 나왔어. 좀 약한 것 같아. 이건 씨 새순이 안 나왔어. 잎은 건강한데 새순이 옷자랐나? 이렇게 잎을 좀 전지해 줘야 되는데 조금 애매하네. 요거는 잘라주면은 요게 새순이 새 잎이 크니까 또 잘 커서 꽃대를 올려줄 건데 이거를 그냥 놔둬야 될지 잘라줘야 될지 일단은 해맞이를 하면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으네. 무작정 자른다는 게 좋은 건 아니고 영양이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새순이 안 나와요. 어? 요거 새순인가 보다. 와, 요거 새순. 요거 새순 새 잎이 나오는 거. 그러면은 잘라줘요. 잘라줘서 요거를 키워야 돼. 그래야지 이게 다 영양분을 다 섭취해가지고 잎만 크게 있어. 좋아. 여기 가위 외과수술 들어갑니다. 자르고 보니까 맞다. 광합성. 광합성 작용을 할 이파리를 다 잘라버렸네. 아이고 어떡해. 요거 이파리가 없는데. 응? 광합성은 잘 돼야 잘 크고 영양이 자 골고루 가가지고 이렇게 클 텐데 요거는 이파리 있으니까는 요게 잘 크면 되는데 자르고 나니까는 이파리가 없는 거. 이런 바보 멍청이 있나 이런 할마. 요거 새순 나오는 것만 좋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 여기도 새순 나오는구나 포기마다 이렇게 나와야지 되는데 이런 햇빛에 놔두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요. 아이고 너무 성질 급하게 잘랐나 보다. 이렇게 여기다 햇빛 잘 되는 데다 놔두고 자르는데 요즘 가위 잊어버렸던 가위 찾아가지고 자르는데 재미가 붙였어. 아유 손이 또 시커머네. 아이고 아침부터 할매 손톱에 뗏긴 할매. 에이 히히히 요 화분에 있는 거 옮겼더니 잘 크고 있어요. 아이고 이렇게 크네. 이게 고무나무야 뭐야. 이게 박쥐들이 씨를 물어다 놓으니까 뭔지도 모르고 키워보고 뭐 나중에 보고 아니면 말고. 이거는 왜 이렇게 부러졌나. 이것도 박아놓고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쉽게 편하게 살아야지. 자, 아이고 허리야. 아이들 보내고 이제 할머니 시간. 좋아요.